드디어 피렌체에 도착을 했는데요. 방금 호텔 방에 들어왔어요. 호텔 방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일단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이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책들이랑 뭔가 서류 작업 이런 일을 볼수 있는 책상이 있고요. 여기는 뭔가 앉아서 신발을 신거나 약간 그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호텔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TV 있는 공간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꾸며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소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더 아기자기하고 좀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짜잔! 이쪽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문도 닫을 수 있는데 열려 있었어요. 짜잔, 여긴 침실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잘 자게 된다니 너무너무 설레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푸치에서 이렇게 저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선글라스. 그리고 이런 파우치 같은 거. 립밤이랑 무슨 향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따가 한번 다시 뜯어볼게요, 제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보는 걸로. 아침에 오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화장실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이런 화장대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도 엄청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세면대가 두 개가 있고요. 엄청 크죠? 거울도. 여기는 생각하는 곳. 여기는 샤워실. 가운도 있고, 욕조도 있고. 아, 꼭 이럴 때 제가 베스밤을 안 갖고 와요. 아무튼, 이렇게 룸 투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저는 이제 제가 3일 12시 20분 비행기였는데, 지금 밤 12시예요. 피렌체 밤 12시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내일도 바로 쇼이니까 오늘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내일 제대로 화이팅해서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여러분. 지금은 8시 20분이 넘은 시간이고, 저는 42시간 전에 일어났거든요. 4시쯤 일어났는데 다시 잠이 안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식들을 좀 싸왔어요. 저는 한식을 안 먹으면 안 되는 파이기 때문에 조식을 먹으려고 했으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살짝만 먹고 조식도 한번 맛을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제 저는 조식을 먹으러 가보려고 옷을 좀 입게요. 아무래도 모자를 쓰고 가는 게 여러분, 저 조식 먹으러 내려왔는데 여기 밖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먹으려고요. 예,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와우. 이렇게 담아왔어요. 빵이랑 요거트 그리고 과일까지.
이거는 커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다. 완전 갓 내린 오렌지 주스 느낌? 빵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게 무슨 빵인지 모르겠네. 그냥 빵. 그릭 요거트 치즈 같은 게 있더라고. 한번 발라 먹어볼. 어제 총 여기 오는데 한 경유까지 포함해서 한 17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비행기에서 아침에 주는 기내식부터 안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 빵이랑 그 그릭 요거트 조합이 너무 좋다. 빵을 하나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게 생겼네.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걸 갖고 와봤는데 Everything fine? Good. Thank you. It's the first time in Florence. Yeah. Like my first time. Yeah, it's beautiful. Perfect. 와, 너무 맛있는데? 지금 배고파서 더 맛있는 거겠죠? 피렌체는 근데 진짜 여행으로 한 번 더 오고 싶다. 나이스. 피치에서 주신 선글라스 오늘 끼고 이렇게 나갈까요? 한국에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잔뜩 갖고 왔는데 선글라스 선물을 주셔가지고 예쁘죠? 이 쉐입이 되게 예쁘고 이게 되게 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 이 쉐입이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제 한 12시쯤 밖에 나갈 것 같아서 미리 좀 씻고 준비를 하고 있게요.
이따가 또 쇼룸도 갈 거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또 화장 잘 먹어야 되니까 이거 제가 좋아하는 필링 젤로 얼굴을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해줄게요. 이게 진짜 순한 각질 제거제여서 오늘 같은 날 피부 자극에 너무 많이 안 가는? 여러분, 이거 얼굴대가 아닙니다. 뭔가 얼굴대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주고, 저는 샤워하고 올게요. 발사를 좀 해주려고. 잠을 너무 못 자서. 과연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할수 있을지.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피부가 약하긴 한가 봐요. 엄청 살살하는데도 이렇게 빨개져. 이거는 그로우워스 데미지 테라피 노워시 트리트먼트. 여러분, 저는 아까 밖에 나가려다가 옷 피팅하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룸서비스를 시켰고, 마르게리타 피자랑 감자튀김, 그리고 디저트로 티라미수까지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칼로비스 제품 타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 먹고 이제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녁 쇼여가지고 사실 낮에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피팅하면서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밖에를 나가지 못했다. 피렌체를 구경을 못했어요. 다음에 뭐또 기회가 있겠죠? 피렌체 구경할 기회.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돼서 너무 아쉽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피렌체도 와보고 맛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싸온 음식들이 많은데 아직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감자튀김 왜 이렇게 맛있지? 짜잔. 일단 옷을 간단하게 입었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쇼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쇼 현장이 너무 정신없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따로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는 쇼 관람했고 정말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얼른 화장을 좀 지우고 이제 쉬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화장 지우러 갑시다. 너무 꽝꽝 굳혀놔가지고 머리를 제가 오늘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무대할 때랑은 또 다르고 이 분위기가 이게 뭔가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 뭐랄까 긴장감도 돌면서 세상엔 정말 멋있는 사람들도 많고 패션에 이렇게 열정적이게 임한다는 게 또 저랑은 다른 어쩌면 저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무대를 하는 게 저의 메인 일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그 패션을 집중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리스펙하게 되고 어쨌든 제가 입고 무대를 하는 옷들도 누군가가 열심히 디자인해서 만드는 건데 옷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 또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좋고 저는 머리에 스프레이를 막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거 좀 머리 좀 감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뭐 좀 먹고 지금 누웠고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한 날이었고 다음에 꼭 피렌체 오면 다시 오고 싶어요. 다시 오면 피렌체를 좀 흠뻑 느끼고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짧은 일정이어서 아쉬웠지만 이 아쉬움을 안고 가면 나중에 또 피렌체에 왔을 때 오늘의 추억과 또 지금의 아쉬움을 다음에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한국을 가야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잘 있어.